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세 개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우리 오늘 뭐 방송을 해보니까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이대로 이제 뭐 벌써 꼭지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또 실적에 대한 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7월 말까지 상당 부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그런 기대감을 좀더 이어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좀더 실적 발표 기업들도 한번 알아보고, 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안 되는 종목군들, 조금 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상당 부분 좀 나타나는 시장들이에요. 개인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건데, 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이제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뭐 스팸 문자라든지, 또는 그런 뭐 카톡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추정을 할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기관 차익 매물이 오늘 출회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뭐 이건 수급을 좀 봐야겠죠. 수급을 곧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꽤 나타났어요. 지금 3,060억 원 가까이 매도가 좀 나타났고, 자, 거기에서 이제 금융투자 업종에서 지금 매도가 있었고, 마찬가지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까지도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7월 22일인데요. 자, 지금, 오늘 뭐 지금,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지금 기관에서는 매도를 좀 나타냈었어요. 지금 보면 7월 14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이 꾸준하게 현재까지 매도를 해왔고, 특히 이제 금융투자 업종에서 상당 부분 매도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종종 매수가 있었지만, 자, 오늘 매도세가 조금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에 대한 매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는 크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 말고 대신에 이제 투신이나 투신은 이제 투자 신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이제 위탁을 맡깁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운용이 많이들 이루어지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매도가 이루어졌을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실적 발표를 지금 해오는 과정입니다. 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도 함께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또 보면요. 자, 오늘 투신권이 많은 매도를 조금 보였던 곳이, 지금 보면 대형주 안에서도 이제 제조업,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조금 더 붙어 있는 그런 양상이었고, 자, 연기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연기금에 대한 매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금융과 통신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났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많은 매도세가 좀 나타났다 그죠? 그만큼 이제 이런 전기전자 업종이 단기간에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양상들이었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 고가에 대한 60선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더 뭔가 들어와서 바뀌어야지만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더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유입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기간에 대한 매도는 그냥 단기간에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계속적으로 이제 낼 일이 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다음 주 다시 한번더 이런 낼 일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일시적인 매도,
차익 매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수의 꼭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왔던 과정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를 위한, 또 다시 한번 다음 주 다른 포트를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대신에 이제 투자 신탁이나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매도 자체는 계속 뭔가에 대한 교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포트를 교체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대형주에 좀 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주의 솔리마가 있었다면 이제 중형주라든지 또는 개별주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대형주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들 발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우량한 중소형주들 또 많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서도 대량의 매도세가 연기금에 의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어제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매도가 나타났다. 그만큼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입장이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기아에서는 또 투신권이 또 매도가 나타났고 오히려 연기금이 지금 매수가 또 유입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일전에 우리가 20일까지는 또 연기금이 상당한 또 매도가 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연속적인 수급성을 지금 기관이 가진다기보다는 시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더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를 다음 주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잠정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잠정 실적이 나왔죠. 이미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주가가 이제 그만큼 하반 경기성을 좀 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좋은 실적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회사, 바로 이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모터코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 SPS에 대한 실적이 성과를 좀 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나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자, 26일 화요일이 조금 중요하겠죠. 지금 삼성 SDI에 대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 이런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미터로 좀 삼을 수가 있어요. 과연 중국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겠죠. 최근 정부에 대한 정책 자체가 중국과 좀 더 거리두기를 하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실적에 또 곧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러고 지금 밑에 보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수요일날 컨퍼런스 콜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G그룹들이 다음주에 상당부 실적 발표를 해요. 지금 LG화학,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도 보이고요. 그 밑에 삼성전기, 삼성SDS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데요. 삼성SDS는 실적을 좋게 발표하든 나쁘게 발표하든 27일 수요일 자리가 저가 권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만큼 주가가 현재 많이 빠져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우려가 선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실적이 이 정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 빠져있어? 지금은 또다시 한번 더 좀 더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기 실적을 좋게 또 발표하겠죠. 자, LG에노텍하고 이제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도 같은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지금 SDS처럼 워낙 주가가 지금 현재 저가 권역에 내려와 있는 자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더라도 큰 충격보다는 오히려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호재로 인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OCI가 또 똑같은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 목요일 날 네이버에 대한 또 실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을 수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LG유 플러스, 여기 또 아모레퍼시픽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LG 생활 건강에 대한 실적 부분에서 화장품 부분을 좀 본다면 LG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호텔 신라에 대한 실적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업이기 때문에 과연 실적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었는데 작년까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것이 기저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지 여부가 곧장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리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적에 과연 기저 효과가 드러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뭐 현대모비스, 뭐 LG전자, 현대모비스 좋은 실적 발표하겠죠. 그럼 뭐 KT,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 건설주들 뭐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개별주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실적들이 금요일 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 그리고 중소 개별적인 우량주들 좀 발표를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29일까지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이어지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니까 우리가 좀 더 코스피에 대한 개별주라든지 또는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좀 잡으셔서 트레이딩을 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적에 대한 일정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자, 소형주 전성 시대다. 다양한 도용의 덕분이다. 얘기했는데요. 뭐 오늘 시장행도 마찬가지에 대한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오늘 시장에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가 오늘 상승했던 종목군들 하나씩 좀 봐보면요. 자 일단 모아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뭐 지금 보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전에 거래량 자체 거의 없던 기업입니다. 하루에 뭐 5,000주 정도가 거래가 됐던 기업이고요. 뭐 많이 해봤자 이제 18,000주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기가 대단히 어려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는 대단히 어려운 기업이에요. 우리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보기보다는 상승하기 전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면 뭐 7,000주, 만주 정도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이제 팔기도 힘든 그런 종목군들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뭐 그 밑에 이제 승일도 이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천억이 이제 넘는 거고, 자, 현대로템 그래도 우량주죠. 자, 인콘이 750억. 자, 그 밑에 이제 사주 시푸드가 이제 천억이 이제 넘었고, 우리 산업홀딩스도 오늘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천억이 넘는 거고 있고요. 자, 정원이 이제 699억. 자, 한창산업 470억입니다. 자, 그리고 뭐 대원화성 1300억이고 그 밑에 메디콕스가 658억이에요. 뭐 밑에 폴라리스 세원도 866억인데 뭐 이렇게 지금 종목군들을 이제 보더라도 그 밑에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더 큰 종목군들이 나오고요. 대부분 다 지금 탑10 안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탑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종목군들 소형주들이 상당히 분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10종목이 그 중에서 9종목이 소형주들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억이 채 안, 1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600억, 700억 또는 뭐 300억, 400억도 많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많은 매수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우리도 저희도 물론 이제 700억 이상, 600억 이상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 거래량이 일단 많은 종목군들로 좀 선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되 앞서 봤던 대로 뭐 하루에 8,000주, 만주 정도 거래가 되는 기업들을 매매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다 보면 조금 조바심이 좀 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조금은 무리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좀 쫓아가는 매매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최근에 이제 많은 홍보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선점이 된다라는 식의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경제TV에서도 특강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 특강을 조금 쉬고 있거든요. 쉬는 이유 중에 한 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검색을 해서 검색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종목이 추출될 때는 반드시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 없이 추출이 되는 걸로 해서 아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크게 급등했습니다. 이러면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적인 매매로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대부분 다 지금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거든요. 지금 폴라리스 세원가도 지금 윗꼬리가 달렸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종목을 보더라도 메디콕스였죠. 이건 감자가 이루어졌던 종목이에요. 감자는 왜 합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고 재무상태 안 좋기 때문에 감자탕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것도 윗꼬리가 길게 달려버립니다. 개인들을 유혹하는 또는 정보가 한번 돌고 난 다음에 빠르게 스킬핑을 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상승 종목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승일도 어때요? 승일도 윗꼬리에 대한 폭만 해서 한 10% 돼요. 왜냐하면 고가가 29% 그리고 종가가 20%니까 위에 폭만 10%입니다. 자 인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데 이것도 위에 11% 정도 폭이 나와요. 윗꼬리만. 자 그 밑에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산업 홀딩스도 보면 13% 폭이 나오죠. 29.79 갔다가 17% 빠졌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날까지 시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쉬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총이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보가 문자로 오더라도 그것을 또 쫓아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일전에 봤잖아요. 일동제약 같은 기업도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지금 15일 이후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분들이 보면 스팸 문자가 계속 돕니다. 어때요 지금 15일 14일 날 둘 다 이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에 정보가 나온다라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물론 주식이 잡주라도 사서 수익 보고 나면 장땡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식 사업의 주 목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소형주 먹을 수 있죠.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팔기도 힘들어질 때가 많고 그리고 나중에 한 번씩 상장 폐지라는 그런 어두운 구석으로 몰고 갈 때도 있고 잘못된 정보, 역정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정보 한 번 그런 실패를 해버리면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좀 더 시장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경제TV, 뭐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그리고 아시아경제TV, SBS, CNBC 뭐 모든 것이 다 1등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99-0700으로 가입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연락하셔서 힘드신 분들은 함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뭐 JVM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또 출연했습니다. 종목군들이 이제 우리가 우량한 종목군들이 계속 쭉쭉 가는 종목군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했던 종목을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했던 종목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7월 달만 해서 JVM을 찾아보니까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상신 ETF 같은 게 지금 네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JVM, 상신 ETF 그리고 이수학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에도 좀 제가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네이버 게시판에 어떤 분이 한국경제TV 이상로가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올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 JV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제자동화, 한미사이언스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제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출의 60%가 수출 물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실적을 보셨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지금 JVM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급이 계속 기관의 수급이 지금 붙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좀 보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조금 이런 것들 가치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관심 있게 지금은 전고점을 저는 한번 트라이해서 돌파를 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상신 EDP인데 자, 상신 EDP도 방송에서 지난주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일주일 동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신고가만 남았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18,000대 돌파 못할 것이라 했는데 제가 뭐 돌파 못할 거 들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돌파가 이루어졌고 자, 지금은 이제 18,000원이 심리적인 지지선에 대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주 26일날 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신 EDP가 또 그에 따른 주요 거래처고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 높게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고 지금 주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등유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기름 보일러 같은 거 뗄 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이제 등유인데 그 등유 안에 이제 벤젠만을 빼내고 나머지는 재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이번에 2분기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노사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런 악재가 반영되면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움직여 가는 그런 움직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같이 보셨고 본의 아니게 또 세 가지 다 또 많이 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군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 그만큼 우량하니까 또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우량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난주 뭐 물론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그래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주식 매매 그리고 즐거운 주식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휴가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휴가도 잘 갔다 오시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